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아두이노 쪽에다가 우리가 전에 스크래치 X로 만들었던 로봇팔을 아두이노 연결한 다음에 앱 인벤터로 이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제어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기울이면은 바로 이제 로봇팔의 위아래가 움직이고 동서남북 스마트폰의 방향을 바꿔주면은 마찬가지로 로봇팔의 좌우 방향이 바뀌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두이노 RC카를 만들어서 앱 인벤터를 제어를 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아두이노 RC카 만드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가지고 이번 시간 첫 번째로 그냥 아두이노 RC카 하드웨어 연결하는 것만 이번 시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 연결한 것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앱 인벤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먼저 이제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RC카를 만들 때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RC카 쪽 위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브레드보드 미니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계속 사용했던 HC06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터를 사용할 건데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바퀴를 제어하는 건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모터를 제어하는 이제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LS9110S라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연결할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USB로 전원을 주는 게 아니라 건전지 가지고 전원을 줄 건데 이때 필요한 건전지가 1.5V 4개, 1.5V 4개를 사용해서 6V로 사용할 거고요. 이 6V를 사용할 때이 1.5V 4개짜리 배터리 홀더 사용해서 6V로 사용할 거예요. 이 6V를 이제 모터 쪽에 전원으로 줄 거고 9V 배터리를 준비를 하시고 9V 배터리를 같이 연결해서 9V 배터리는 아두이노 쪽 전원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전원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전원을 한 개로 사용할 때 아두이노랑 뭐 모터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두이노 쪽이나 뭐 모터 쪽에서 전기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보드 쪽 전원 따로, 모터 쪽 전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중에 RC카 키트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RC카용 키트 판이랑 어떤 여기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어박스라고 하는데 기어박스 바퀴를 낄수 있는 기어박스랑 그리고 참고로 그 안에 이렇게 바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바퀴 두개 말고 앞바퀴용 이런 바퀴들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를 판매를 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키트를 아주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중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RC카 키트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수 점퍼예요. 여러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연결을 할때 모터 드라이버 쪽도 이제 연결할 때도 필요한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거 이제 부품 연결할 때 필요한 십자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좀더 빨리 조립하기 위해서 이런 전동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더 빨리하게 해서 이런 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품을 일일이 이제 구매하시기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직앱코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이 키트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사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키트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따로따로 구매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매직앱코 쇼핑몰에서 그냥 키트 하나짜리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됐다면은 이제 곧바로 제 RC카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그 모터 드라이버를 잘못 이름을 설명드렸는데 LS9110S가 아니라 L9110S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사용할 L9110S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모터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을 연결하는 게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제어하고 싶은 모터 하나는 모터 A에다가 두 개를 연결하고, 내가 제어하고 싶은 모터 두 번째는 모터 B에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이 A랑 B를 제어하는 게, 여기 A-이라고 적혀 있는 두 개의 핀이 A를 제어를 하는 거고,
B모터를 제어하는 거는 B-이라고 적혀 있는 두 개의 핀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터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전원, VCC, 그라운드가 여기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A-하고, 여기 자세히 봤을 때, A-하고, IA, 뭐 IB라고 적혀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은, IA는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뭐 시계 방향으로 할지, 반시계 방향으로 할지, 그걸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B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지금 이런 기어 박스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이런 크기의 모터 있잖아요. 우리가 미니카에 흔히 들어가는 모터, 이런 모터를 여기 이그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전원을 6V 이하에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6V 이상에서 연결하다 보면은 이 모터 드라이버 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모터 드라이버가 탈 수가 있어요. 간혹 뭐 9V를 여기다 연결하셔서 연기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모터 드라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가 그쪽에서 이제 모터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미니카용 모터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 연결 사용할 때는 6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저도 이번 시간 1.5V 건전지 4개를 연결을 해서 6V로 사용을 하고, 그 6V를 이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RC카 쪽에 이 판에다가 필요한 바퀴들을 연결해 볼게요. 바퀴 연결할 때 먼저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생긴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 같은 경우에 앞바퀴예요. 앞바퀴를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앞바퀴 연결할 때 나사를 4개 준비를 해주시고, 먼저 전동 드라이버로 돌리기 전에 대략 한어 이제 손으로 어느 정도 돌려놓고요. 살짝만 돌려놓고, 꽉 조이는 거는 전동 드라이버로 할게요.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바퀴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우에다가 이제 필요한 모터 기어박스를 연결할게요. 간혹 이거를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아래에다가 연결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여기 바퀴 끼우는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 바퀴 끼우는 부분이 무릎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게 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바퀴 끼우는 부분이 정확하게 뒤로 갈수 있도록 잘 보고 연결을 해주세요. 준비를 해서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해외에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이쪽에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선이, 저는 이제 납땜을 해서 연결했는데 납땜으로 연결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미리 이렇게 납땜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납땜을 해서 연결할 때 가급적이면은 어떤 모터의 어느 쪽인지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저처럼 선 색깔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이제 왼쪽 바퀴, 여기 오른쪽 바퀴죠? 왼쪽 바퀴의 아래는 이제 주황색, 그리고 왼쪽 바퀴 아래는 주황색, 왼쪽 바퀴 위는 노란색, 그리고 오른쪽 바퀴 아래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왼쪽 바퀴 여기가 아래가 노란색이죠? 아래 노란색, 위에가 주황색. 오른쪽 바퀴 아래가 초록색, 위가 파란색.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할게요.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할 때 먼저 이 1.5V 4개 들어가는 배터리 홀더랑 아두이노를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회로 연결 사진을 보고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이 볼트랑 이제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뒤집어서,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손을 잡고 조여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 좀 강하게 조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펜치를 사용해서 더 세게 조여주고, 여기서도 펜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세게 조여줬어요. 이렇게 1.5V 4개짜리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제 여기 올릴 때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나사 4개랑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볼트가 약간 긴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긴 볼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드 위에다가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서 여기 아두이노 쪽에다가 긴 볼트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긴 볼트를 이쪽에 보면 구멍에 딱 이제 모양이 딱 맞는데, 거기다가 이와 같이 아두이노를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생긴 미니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 양면 테이프를 벗겨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줄게요. 끼워주고, 모터, 쓰러지니까 일부러. 이제 회로 연결할 건데, 이제 모터에 해당되는 선들을 이렇게 밑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모터에 해당되는 핀, 선들을 밑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먼저 바퀴를 연결하고, 높이를 맞춰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회로 연결을 해볼게요. 회로 연결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원래 L9110S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L9110S 쪽에다가 연결을 할 때 그 모터 어느 쪽 연결하는지는 제가 연결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는, 그거는 제가 하는 거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고,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는 거는 회로도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6V 그 전원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메모로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메모를 보시고 6V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연결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제 6V 전원인데, 6V 전원을 이렇게 VCC랑 그라운드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블루투스를 갑자기면은 좀 멀리 연결할게요. 그리고 좀 너무 멀면 안 되니까 한 이 정도 연결하고, 그리고
아두이노 쪽에 5V랑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5V를 이쪽에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쪽에 그리고 6V랑 아두이노 5V 전원이 연결되도록 점퍼 와이어 하나를 연결해서 아두이노 쪽 그라운드랑 여기 6V 그라운드랑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전기가 서로 이제 결국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연결 안 하면은 작동을 안 해요. 모터 드라이브랑 모터들이.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먼저 블루투스 쪽 VCC랑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고,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 TXD를 8번, 그리고 RXD를 9번, 네, 연결해 주세요. RXD를 9번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할 건데, 이렇게 모터 드라이버 연결할 때, 지금 제가, 이 선이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왼쪽 바퀴에 이렇게 지금 뒤집었으니까 왼쪽 바퀴 아래가 노란색, 위에가 주황색, 오른쪽 바퀴에 아래가 초록색, 위에가 파란색인데 연결해 주실 때 여기서 먼저 여기 가장 왼쪽이 주황색. 주황색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터 A가 결국에는 왼쪽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란색이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세 번째. 바로 오른쪽 바퀴가 모터 B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연결하고,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GND랑 VCC가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으면은 GND, VCC가 될 텐데, 이 GND, VCC가 곧바로 지금 우리가 6V GND, VCC 연결한 그 부분이랑 딱 맞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모터 드라이버를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회로도에 봤던 것처럼 BIB, BIA, AIB, AIA를 각각 연결하고 3, 4, 5, 6 이렇게 회로도에 표시된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터 드라이버의 핀들을 순서대로 여기 가장 BIB부터 AIA까지 순서대로 4번, 3번, 5번, 6번에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이와 같이 회로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아두이노 쪽 전원을 준다고 하면은 전원이랑 모터 쪽 전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이 1.5V 건전지 4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9V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이제 옆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RC카를 조립을 해봤는데요. 원래 조립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스케치를 업로드를 하고 또뭐 스마트폰 쪽에 프로그램 짜는 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립하는 것만 해봤고요. 조립할 때 혹시나 이제 제가 그 회로도에다가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동영상을 천천히 이제 멈추면서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번 시간 만든 이 RC카에다가 필요한 스케치를 업로드를 하고 앱 인벤터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